이른바 50억 클럽 중 한 명으로 지목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오늘 구속기로에 섭니다. 박 전 특검은 대장동 개발업자들이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힘을 써준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자, 오늘 오전 영장실질심사가 열립니다. 법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황병준 기자, 구속심사 언제 열립니까? 네, 2시간 30분 뒤인 오전 10시 이곳 서울중앙지법에서 이 박영수 전 특검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가 시작됩니다. 박 전 특검은 수재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공범으로 지목된 양재식 변호사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도 오늘 오후 2시에 진행됩니다. 박 전 특검은 지난 22일 취재진의 눈을 피해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는데요. 나흘 뒤인 지난 26일 검찰은 박 전 특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이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이던 2014년 성남의 뜰 컨소시엄에 우리은행이 참여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했고 그 대가로 대장동 개발 업자들로부터 200억 원 상당의 금품과 단독주택 두 채를 약속받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당시 박 전 특검이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선거에 출마하면서 선거 자금 명목으로 3억 원을 받은 것으로도 검찰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듬해엔 우리은행으로부터 대출 의향서를 발급받게 해주고 그 대가로 5억 원을 수수하고 50억 원 상당을 약속받았다는 혐의도 있습니다. 검찰이 50억 클럽 의혹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건 곽상도 전 의원 이후 박 전 특검이 두 번째입니다. 서울중앙지법에서 TV조선 황병준입니다.